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난리들 나니까 아, 저거 사탄의 자식이구나 딱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구원받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 보존하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말씀을 헤이트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는 것은 사탄이 이 말씀을 사탄의 종들을 써서 변개시켰다. 그 다음에 한국 목사들, 한인 목사들 모든 자들은 그게 아니다. 인간의 그냥 조금 실수다 뭐 이 정도로 거의 다 성경은 똑같다 그렇게 아직도 우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접 이 구절을 비교해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는 말도 안 하고 무슨 뭐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가 어쩌고 킹제임스가 어쩌고 하여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사탄의 작전을 수행을 해야 돼요. 사탄의 종들이거든. 어떻게든 간에 변경된 성경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변경했다 그러면 아주 난리들이 나는 거예요. 난리들이 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난리들 나니까 아 저거 사탄의 자식이구나 딱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변개돼도 팔짝 뛰어야지 구원받은 사람 정상이라고요. 3만 6천 군데 이상이 바뀌고 변개되었는데 까딱없어 그 사람 오히려 바른 성경을 공격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까지도 없애버렸어요 사탄의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런 그 절도 우리가 복음서 하면서 다 본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없어졌어요. 기도와 금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기도 금식 이 기도에 대해서 그냥 기복신앙 이런 아이디어 그런 기도 기도가 잘못되지 않으면 그 다음엔 기도가 완전히 필요 없다 이런 구원받은 기도 필요 없던데 그런 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고 금식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삭제 없어졌어. 통째로 없어졌어. 마태복음 18장 11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도 통째로 없애버렸어요. 아니 주님이 하늘과 땅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근데 통째로 없애버렸어요. 그래놓고도 성경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자들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4절에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자기들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카톨릭 과부들한테 가가지고 네 남편이 지금 말이야 연옥에서 깡충깡충 뛰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기도하고 헌금 내면 거기서 깡충 뛰어가지고 하늘 나간다 이런 아이디어 그 정체가 드러나니까 싹 없어버렸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 화 있으리라 통째로 없어버렸어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마가복음 9장 44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라 지옥이 없애버려 통째로. 마가복음 9장 46절도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지옥의 심각성을 얘기하시고 싶으면 세 번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주님이 세 번 말하면 여러분 리슨해야 돼. 여러분 애들한테 한 번 말하는 거랑 세 번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두 번 싹 없애버렸어. 그래놓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자들은 여러분 누구한테 세 번 말하잖아요. 그럼 신경질 나는 거 짜증 나는 거 이 사람이 나를 안 믿나 그죠. 여러분 남편한테 세 번 말해 똑같은 말 안 바꾼 거 와이프한테 세 번 말해 그게 다 없애버렸어. 마가복음 11장 26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더라. 없어졌어 통째로. 마가복음 15장 28절 그래야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그것도 없어졌어. 누가복음 17장 36절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나 또 없어졌어. 이게 휴거를 말한 거죠. 누가복음 23장 17절 명제는 반드시 그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어 있더라. 그것도 없어졌어. 사도행전 8장 37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음에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다 통째로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얘기했죠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아이디어를 카톨릭에서 하기 위해서 이거 없앴다 이래. 통째로 없애버렸어요. 사도행전 15장 34절 신라는 오히려 그곳에 머무는 것을 좋게 여기니라 없어졌어. 사도행전 28장 29절 그가 이 말을 마치니 유대인들이 자리를 뜨더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상당한 쟁론이 있더라 통째로 없어졌어. 로마서 1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없어졌어. 마가복음 7장 16절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그 15절을 편집해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사도행전 24장 7절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 가며 8절을 편집하여 7절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죠.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그것도 없애고 6절을 편집하여 있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